용환아 근데 밤이라도 아쉽다. 여기 삼행역 아파트 차라리 낮에 이게 찍어야 되는데 여기 알 수가 없잖아. 너 1980년까지 여기 삼행역 아파트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? 저 앞에 비석이 하나 있어. 어 비석. 어 있어. 여기가 옛날에 신용산 중학교였대. 옛날 정한이 형이 이 학교 나왔는데 정한이 형이 졸업하고 1981년 학교가 폐교된 거야. 그러면서 이제 3인 아파트 생긴 거지. 저기 앞에 비석 있잖아 저거. 저거 이게 옛날 학교였죠 이거. 야 언제 여기 놀이터가 다 없어졌네 이게? 어 그게 없어졌다. 없어졌고 나도 없어진 건 나도 오늘 알았어. 그 다음에 야 쭉 앞장서봐. 나 옛날 여기 뭐였는지 알지? 옛날 여기 어? 옛날 여기 여기 뭐였지? 새끼들 막 어 나 여기 막 남자 여자 막 그래가지고 막 안 좋다고. 아 나 그랬잖아. 그렇지. 난 지금도 92년 4월 26일 날 사진에 봐봐 여기 주차장 넓히기 전에 옛날 여기 화단이 있었어. 여기 벤치 어 그니까 어 있겠지. 그 다 찾아보면 그 사진이 있을 거야. 너 이 삼익 아파트 옛날 누구 살았는지 알지? 왜 누구 살았지? 이준열. 아 이준열 살고 김재진 살고. 아 김재진 맞아. 김재진도 내가 재장형 언제 봤었어. 계속 결혼해가지고 애 둘 있더라. 아 이야 저 보이지 여기 주차장. 원래 여기 주차장이 뭐였는지 알지 옛날 여기가. 여기 뭐였지 여기? 옛날에 풀밭이었잖아. 아... 세상에 풀밭을 넓히고 주차장 만든 거 아니야.